내가 저기에 올라가 있어갖고 왠지 좀 불안하다 싶었어. 그리고 어 어떡해. 119 전화해 빨리. 그야말로 한복 입기 열풍이 불기 시작했는데 젊은이들 사이에서 이 한복 입고 덕분에 또 경복궁 일대 저 넘어가겠다. 오. 응. 넘어가겠다. 오, 저 안 돼. 어, 넘어가. 어. 아, 어떻게. 저 아저씨 어떡하냐. 이거 어떻게 하시죠? 어, 저 어떡하냐, 아저씨.
같아요. 내일 진짜 큰일 날 뻔합니다. 수요일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잠시 후 10시 방향 좌회전입니다. 질려보는 날이냐? 오! 어? 어떡하노? 우리 이름 이거잖아 그러면. 친 거야? 아니야. 그럼요. 바람 불어서. 오늘도 제주대학교 가정의학과 오인환 교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굉장히 많이 심각. 낮 500m 상당. 오전 비서관은 어버이연합과 엄마부대 등을 동원한 정부지지 집회를 허현준 행정관이 주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전 비서관은 허 행정관이 이런
쪽으로 강북에서 여수까지 작업 때문에 30분 가까이 걸리고요. 서울 시내도 점수를 뺐지만 작업하는 곳이 많습니다. 북부간선도로 도심 방향, 월릉에서 하월봉 램프까지도 공사역. 좋은 연금, 미래 세대로 아니면 어디 있겠어요? 연금 투자하는 방법, 미래 세대로 만나보세요. 연금은 미래다, 미래 세대로. 가장 장가 되지? 뭐야? 타이어. 어떻게 하게 한국 와듯이 하면 돼. 뭐가 떨어졌대? 이라고 전달한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간단히 그럼 전달만 받고 확인은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몇 시간 만에 한 병도 건강 찾는 건데 몇 시간 만에 한 병도 이해하십시오. 오. 영감님이요? 오, 이게 뭐야? 맥주 박스. 근데 이거 섰다 가라.